안녕하십니까. 엿겐TV입니다. 신라에 골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 왕족, 뭐 육두품, 평민 이런 제도가 있는데 계급별로 살리는 거지. 한 분 평민은 죽을 때까지 평민인 거야. 그리고 신라 기록에 보면요, 한 번 정해진 골품은 바뀔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골품 제도의 최상위 계급이 뭐였었냐면 왕족 집단들입니다. 얘네들이 받은 골품의 명칭이 뭐였었냐면 성골과 진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성골이면 성골이지 진골이면 진골이지 무슨 성골 있고 진골이 있냐고. 아주 웃겨. 그래서 오늘 그 신라 그 왕족 집단들이 받았던 골품의 명칭인 성골과 진골로 이렇게 구분돼 있었는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성골과 진골로 구분이 됐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성골과 진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삼국사기에는 진덕여왕이 죽을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라 사람들은 시조 혁거세로부터 진덕왕까지가 성골이었다. 그리고 김춘추, 태종 무열왕부터 이후는 진골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덕 여왕까지는 성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춘추부터는 진골이고. 근데 성골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성골이었는지, 아니면 진골은 어떤 사람들이 진골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그냥 성골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냐면 기록에 나옵니다.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그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골, 이 사람들은 진골, 이런 어떤 체계적인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아 진덕왕까지는 성골이라 그랬다라는 어떤 그 어떤 뭐 야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삼국사기 기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삼국사기는 시조 혁거세로부터 진덕여왕까지가 이제 성골이었다고 하는데 삼국유사는 좀 틀려요. 버풍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성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국유사는 누가 썼냐면 승려인 이련이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삼국유사 왕녀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덕 여왕이 이제 왕에 오를 때 성골 남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골인 남자가 없었다. 그래서 성골인 여왕이 왕이 됐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골인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덕 여왕이 된 겁니다. 기록에. 어쨌든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 성골, 진골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뭐 이건 기록이니까. 그리고 요즘 학자들은 또 어떻게 보냐면 우리나라 그 역사학계의 대부,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골과 진골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부모 양쪽이 왕족이면 성골, 그러니까 부모가 다 왕족이면 성골,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누가 부모가 둘 다 왕족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이병도 씨의 이 정의는 맞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이병도 씨가 정의 내린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그 화랑세기라는 책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종옥 씨라고, 이 사람은 더 황당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 그 잡지조에 보면은 이제 궁실이 세 개가 있는데, 대궁, 사랑궁, 양궁, 이 삼궁이 있는데, 이 삼궁은 성골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즘 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이 있다는 어떤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낸 어떤 필자는 삼국유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버풍왕 때부터 이제 성골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골과 진골이 분명히 어떤 그 제도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 명칭이. 이 사람들 말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일단 이 성골,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삼국사기는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져서 기록에 남긴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삼국유사의 기록을 한번 보자고요. 삼국유사에서 버풍왕 때부터 진동여왕까지 이제 성골이라고 했는데, 왜 삼국유사에서 버풍왕 때부터 성골이라고 했을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버풍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차돈이라는 그 관료 때문에, 불교를, 이제, 왕실 불교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제 공인을 해준 거예요. 불교를 공인을 해줬습니다. 버풍왕 때. 이래서, 그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가, 버풍왕 때부터, 그러니까 버풍왕 때부터 진동여왕까지 성골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골과 진골이라는 이 골품제도의 어떤 왕족 집단의 명칭은 불교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교를 공인하는 거에 기인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신라가 침체돼 있다가 어떤 불교를 왕실 불교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통치 이념,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신라가 굉장히 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버풍왕이 이제 딸만 있다 보니까 버풍왕 사후에 누가 이제 왕이 됐냐면 버풍왕의 친동생의 아들인 진흥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진흥왕이 어떤 왕이냐면 임금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한 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었고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며 스스로 법은이라는 승명을 칭하다가 삶을 마쳤다. 완전히 승려인 거야, 왕인데. 왕비도 머리를 깎았대지 않습니까? 기록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이 진흥왕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이제 동륜이고 둘째가 이름이 사륜이라고 합니다. 사륜. 동륜 사륜. 이게 뭐야? 둘째 이름이. 근데 이게 불교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보면은 인도 신화에 보면 전륜성왕 금륜성왕, 그러니까 금운동, 철륜성왕까지 이 성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인도 신화에. 그 이름을 따온 게 바로 진흥왕의 첫째 아들 이름을 동륜이라고 적고요. 불교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동륜, 둘째 아들은 사륜, 이렇게 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동륜의
아들이었던 진평왕은 백정이라고 졌어요. 백정. 그러니까 백정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진평왕의 그 부인은 마야 부니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어머니입니다. 마야 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음에 진평왕의 둘 딸이 있자. 그 첫째 딸이 있었는데 동망공주라고. 그러니까 승망경이라는 그 불교 책에 만자를 따와가지고 덕만이라고 이름을 적고 진동여왕은 승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불교가 왕실의 어떤 그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왕실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불교식으로 간 겁니다. 이것하고 성골과 성골이라는 그 성골과 진골이라는 이 골품의 명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진평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평왕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 됐냐면 진흥왕의 첫째 아들인 동륜이 태자로 책봉을 받은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사륜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지왕입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죠. 진지왕이 왕이 되는데 이 진지왕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폐위가 되면서 그 동륜의 아들인 진평왕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진평왕이 딸을 둔 거예요. 아들을 못 뒀어. 그래서 진평왕이 죽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또 나오네. 또 나와. 나라 사람들이. 아, 여기는 무슨 툭하면 나라 사람들이래. 덕만을 왕으로 세우고요. 이 여왕이잖아. 그러면 이상한 게 진평왕이 아들이 없어. 그러면 버풍왕 때처럼 아들이 없으면 왕족 중에 누구를 남자를 세우면 되잖아. 근데 구직이 자기 딸을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딸을 구직이 왕으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이게 남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여자가 왕이 돼버리니까 뭔가 그 당시에 어떤 그 백성들한테 뭔가 내세워야 될 거 아니야. 여왕을 세웠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래서 칭호를 올려줍니다. 어떤 칭호를 줬냐면 선덕 여왕한테 성조황고. 여기서 성조황고의 성자가 뭐냐면요. 성스럽다는 겁니다. 성스럽다. 그리고 이 성조황고라는 어떤 뜻 속에는 그 석가모니 가문의 왕족인. 그러니까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보면 가장 최상위 계급, 크샤트리아 신분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조라는. 성조황고란 칭호는 여기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불교랑 또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왕녀편에 나와 있듯이 성골남진의 이 성자하고 이 성조황고의 성자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성골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왕족 집단은 진골이라고 했는데 골품 제도의 맨 상위 최상위 계급이 진골인데 이 진골이라는 왕족 집단에서 그 석가모니랑 동급이다라는 어떠한 그런 신념하에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성골이었다는 겁니다. 성골.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평왕을 따르는, 그러니까 남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여자 왕을 세웠던 이 무리들이 이 진평왕인지 아니면 진평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 건지,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덕만을 세웠다 왕으로 이렇게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진평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남자를 안 세우고 진평왕이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딸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자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랑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아마 성조황고란 칭호를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슷한 의미로 성골이란, 그러니까 진골보다도 우리는 석가모니랑 동등해, 이래서 성골이라고 자칭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 왕녀편에 그 성골 남진, 그러니까 성골 남자가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지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진지왕의 아들, 그러니까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평왕이 죽었으면 이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이가 왕이 돼야죠.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사람들이 여왕을 세웠다는 거는 이 진평왕이 권력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진지왕 계통, 진지왕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 집단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그러니까 진평왕계가 이 진평왕계, 진평왕을 따르는 왕족이나 이 귀족들이 자칭 자기네들은 성골이라고 했던 거가 아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진평왕계의 어떤 그 선덕 여왕이 죽고 또 진평왕계인 여왕, 진덕 여왕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얘네들이. 대단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진평왕계인 진덕 여왕이 죽고 이제 더 이상 걔네들이 내세울 만한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 누가 되냐? 김춘추, 그러니까 진지왕의 손자 김춘추가 이제 왕이 되는데, 나라 사람들이 이 김춘추의 그 왕 때부터 성골이 아니고 진골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나라 사람들이 누구겠냐고. 뻔하잖아요. 진평왕을 따르는 무리들, 여왕을 세웠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왕계가 아닌 애들, 진평왕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자칭해서 우리들은 성골이야, 성골. 석가모니랑 동급이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 그 기록에 보면 한 700, 서기 712년경 당나라의 영호징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신라에서는 왕족은 제1골이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왕족은, 왕족 집단은 제1골이야. 그 다음에 귀족은 제2골이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 집단은 그냥 하나의 명칭이었던 겁니다. 그죠? 성골이 어딨고 진골이 어딨어?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어디에도 성골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진평왕계 사람들이 지들끼리 자칭한 겁니다. 성골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골품 제도의 최상위는 진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골품 제도의 최상위는 왕족 집단을 가리키는 최상위, 골품의 명칭은 진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골이란 얘기는 이 진평왕이 왕권과 그다음에 왕위 계승에 따른 욕심으로 벌어진 이 진평왕과 진평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일으킨 자칭한 그런 골품의 명칭이라고 봅니다. 성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라가 진흥왕 때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허세지, 허세, 한마디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골품 제도에서는 최상위는 진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골은 진평왕과 진평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칭한 골품의 명칭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